애니멀로 TV. 오랜만에 저희가 외부 촬영이 나왔는데 어떤 광고인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그리고 저희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조만 나올 건데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요새 문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너네 뭐하냐? 왜 둘이 같이 찍는 영상이 없냐? 스튜디오 영상이 없냐? 어항 세팅은 안 하냐? 네. 세팅했던 어항들은 다 어디 갔냐? 네. 대체 뭐 하는 놈들이냐? 네. 그래서 근데 저희 뭐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지금 당장 공개는 못하지만 방송 쪽으로 좀 저희가 큼지막하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동시에. 이제 네. 그래서 동시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먼저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죠, 사실은. 네, 지금 진짜 일단, 네. 너무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버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네. 네. 저희 자체가 네. 정신 없고. 아, 참, 저는 10kg 뺐습니다. 좀 보이나요? 네. 예, 저는 많이 봤으니까. 아, 네. 10kg.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거의 보신 영상에서. 그 연못 사나이에서 보시지 않았을까요? 얼굴 안 나왔습니다, 그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 10kg 네. 빠졌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굳이 얘기 뭐, 예, 네. 아니죠. 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하니까 좀 좋은 소식으로 다시 한번 찾아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저희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가 그 CF, 이곳은 CF 촬영 현장입니다. 오, 되게 좋아요. 보시면. 이쪽 2층이 CF 촬영되는 장소고요. 오, 이 공간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광고업체에서 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 토종 민물어항 세팅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어디 위치를 잡아서 DK가 세팅할 예정입니다. 준비 과정 다 함께 보도록 하죠. 가시죠. 네. 어디 있어? 이 어항 위에 올린 거 아니야? 예. 이 위에 어항을 9045 충분히 올라가겠다. 좋네요. 자, 여러분, 저기가 플라스틱 맨바닥이라 어항 밑에 뭐 손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어항을 감싸고 있던 이 종이를 써서 좀 완충을 해주겠습니다. 저희 의뢰자께서 원하신 컨셉이 진짜 이제 물속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건데 이런 나뭇잎 같은 것들도 좀 있으면 좀 더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다 해서 이런 것도 제가 준비해봤고요. 물에 우러나와서 뭐 촬영에 방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요거를 이제 안쪽에 배치를 해서 너무 많이 넣지는 않을 거예요. 주 목적이 촬영이기 때문에 적절히만 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 컨셉이기 때문에 비오톱 리오 샌드를 가져왔고요. 저기 옆으로 이걸 좀 깔아주고 유목을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이 안쪽에도 이쪽에도 이제 카메라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DSLR 다른 장비를 이용해서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까지 염두해서 돌을 배치는 이렇게 했고요. 카메라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거기 맞춰서 세팅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물은 다 채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카메라도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요거나 요거보다 좀 더 빼서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아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맥이랑 아 동작이었습니다. 예. 보자. 우와 씨. 현천. 이게 너무 큰 거 아니야 이거? 무거워요. 잘 가. 예. 예. 우와 씨.
예. 생물이 들어왔죠. 이제 광고 출연할 생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광고주 측에서 이제 요청한 게 뭐냐면 못생긴 육식어를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일단 보고 오시죠. 빨간은 이렇게 크게 있어갖고 사이즈가 예. 큰 거 잘하는 거 있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오. 이제 영상 보셨죠? 동작에. 네. 이게 동작이에요. 동작에. 요거는 사실 예상이 없었는데 제가 갔는데 못생긴 육식어 닮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갖고 왔고, 그 다음에 맥이고요. 맥이. 요거는 한 10cm, 15cm 정도의 맥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cm 정도의 맥인데 상당히 큽니다. 와. 네. 얼룩무늬 되네. 원래 그런가, 맥이가? 모르겠어요. 네. 맥이. 그 다음에 주인공 생이새우거든요. 생이새우 1000마리. 1100마리. 아, 1100마리. 네. 네. 무함 갈아줘야겠다. 1100마리. 그 다음에 동사리. 동사리. 네. 얼룩 동사리랑 일반 동사리 두 종이에요. 네. 동사리고, 또, 가재입니다. 민물가재. 토종 참가재. 네. 토종 참가재. 야, 너무 크다. 힘들어. 네, 아무튼 이렇게 생물들은 다 들어왔고요. 네. 저쪽으로 가시면, 뭐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디테일가 세팅한 게 있어요. 하. 이게 이제 메인 어항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문 촬영팀이 오기 때문에 네. 그 조명이 상당히 열이 세다고 해요. 그래서 뭐 지포가 구워진다면서요? 네, 지포가 구워진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냉각기를 설치해줬고요. 냉각기 몇 도에 설정해 주셨나요? 지금 16도에 해놨습니다. 16도. 16도. 네. 오, 차가워요. 오, 진짜 차갑다. 차갑다. 냉각기 설치해줬고, 요건 이제 서브왕인데 비슷한 레이아웃을 해놨고 네. 여기 이제 대기하는 생물을 여기다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메인에 뭘 넣고 일단 가죠? 가재. 네, 가재만 넣고 일단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아, 고생하셨어요. 더운 날씨에 정말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딘지도 좀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광고 촬영 현장에서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키였습니다. 안녕. 내가 아까 낚아챘어. 끝. 애니멀로 TV.